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는 오늘 지금 그 탈주 무대 인사를 하고 있는데, 네, 진행형이죠. 지금 진행 중이죠. 오늘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예. 바로 우리 구교환 배우님께서 인스타 라이브 데뷔 날입니다. 오늘이 저의 인스타 라이브 데뷔 무대입니다. 네, 많이 떨리고요. 네. 아. 네, 제가 이거를 잘 읽을 수 있을지. 네. 어, I love you는 잘 들어옵니다. 네. 네. 아, 네, 수많은 또 댓글들이 지금 네. 달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네. 무대 인사를 지금 오늘 서울을 돌고 있잖아요. 예. 내일 또 이제 경기 수원을 돌고 또 네. 서울까지 오는데 네. 내일 혹시라도 못 오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또 2주차 무대 인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이제 극장에 찾아와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은 세 번째 또 무대 인사를 또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렇게 되도록 좀 열심히 뜰 테니까 여러분 예매 많이 많이 해주시고 사랑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벌써 네. 1년 틀었으면 좋겠어요. 1년? 네. 그럼 1년 동안 우리 네. 같이 다니는 거네? 아, 그럼요. 네. 거의 네. 아, 2년 틀죠. 네네. 네. 아, 진짜 너무 오늘 와주신 팬 여러분들 우리 구교환 배우님들의 이제 팬분들이 진짜 너무 사랑스러우시고 파이팅이 넘치셔서 저희가 오히려 기운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카메라 잡을까요? 카메라? 어, 네, 카메라 한번 네, 잡아주세요. 아,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하다. 어, 아 오늘 착장 미쳤어요. 어, 오늘 너무 사랑스러워. 바둑 컨셉입니다. 바둑 컨셉입니다. 네. 흑과 백. 흑돌백돌? 네네. 야. 아, 어휴, 오늘 또 이재훈님 최고, 이렇게 또 해주시고. 아, 오빠들이다. 아, 네. 오빠들이죠, 오빠들. 네네. 간헐적. 어. 네. 역할에서만. 네. 아, 형님들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사랑해요. 와우, 고맙습니다. 저희 사랑합니다. 네. 아, 진짜, 어떻게, 지금 라이브를 데뷔를 하셨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어,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이게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굉장히 떨리고 네. 어, 굉장히 침착하려고 애쓰지만 다 어렵네요. 이게 여기도 봐야 되고 여기도 봐야 되고 근데 좀 그렇죠. 잘 읽고 싶은데 네. 오, 브라질 와 또 이제 해외에 또 계신 팬분들께서 또 네. 이렇게 봐주시고 헬로. 형을 또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이 또 이렇게 막 네. 오셔서 막 하트 엄청 날려주시고 어, 네. 어, 댓글 남겨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짜 아, 이 탈주를 찍으면서 여러 또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맞아요. 아, 지금 딱 생각이 드는 거는 형이랑 처음 만났을 때 그때가 그 차에서 그렇죠. 네. 네. 그림 두고 우리가 그렇죠. 제가 앞에서 네. 운전하고 예. 형이 뒤에 딱 타서 네. 가는 장면이 저희의 첫 장면으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아 너무너무 두근거렸었던 이 순간들을 맞아요. 어. 또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네. 어, 만나자마자 얼굴을 굉장히 가까이 맞대고 연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맞아요. 어, 전혀 쑥스럽지 않았어요. 예. 형이 또 이렇게 예. 지금도 거의 이 정도로 맞대고 네. 재훈 씨 잘 들리시나요? 너무 잘 들립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네. 이렇게 사탕을 또 이렇게 안겨주셨었잖아요. 맞아요. 그 장면이 너무 저는 기억이 남고 아 진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같이 재밌게 또 고생했었던 이 영화를 개봉해서 이제 관객분들을 만나는 순간이 지금 매 순간마다 지금 이번 주에 있는데 너무너무 진짜 감사드릴 따름이고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라는 게 진짜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불을 꺼놓고 안전된 상태에서 한 공간 한 곳을 바라본다는 거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저한테 되게 낭만적인 체험이었어요. 예. 그걸 또 탈주로 여러분께 드린다는 게 네. 오, 저는 약간 실감이 안 나요. 예. 네. 예. 여러분도 제가 느끼는 마음을 탈주에 대한 마음을 잘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형 오늘 네. 극장에 오신 관객분들이 탈주만 보신 관객분들이 2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20만이요? 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20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데 그 행복한 순간을 우리 관객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또 무대 인사를 나누면서 네.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고 아 진짜 계속해서 무대 인사를 통해서 관객분들 만나고 싶고 그리고 혹시라도 못 보시는 분들은 극장을 통해서 저희가 나오는 네, 탈주 영화를 보실 수 있으니까 진짜 더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솔직히 저희 영화 N차 관람하면 더 재밌지 않나요? 그렇죠. 숨겨진 이스터에그가 이스터에그가 굉장히 많고 네. 사실 영화를 한번 보면 되는 건데 그러지 마시라고 여러 숨겨진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마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한번 관람하시고 규남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체험해보시고 현상의 입장에서 체험해보시고 뭐 모든 캐릭터마다 다 각자의 꿈을 향해 가거든요. 꿈이 없는 캐릭터가 없어요. 맞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냥, 여러분도 함께 꿈의 그 체험을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네. 네. 나누고 싶다는 말밖에 정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사실. 맞아요. 네.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또 무대 인사를 통해서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오늘 형의 또 인스타 라이브 네. 데뷔 무대를 너무 떨려요.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네. 아무쪼록 진짜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네.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형은 또 할 얘기 없으신가요? 저도 이제 다음 컴백 무대에서는 네. 조금 더 노련한 모습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어렵네요. 네. 네. 어디 가세요? 지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저희는 롯데시네마 합정으로 이동 중입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추가 무대 인사를 저희가 네. 만들어서 네. 인사를 드리러 가고 있어요. 네. 거기서도 만났으면 좋겠네요. 마포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네, 여러분 화면 뭐 끄지 말라고 캡처하고 싶다고.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사랑 한번 드릴까요? 네, 사탕도 있으면 좀 드릴까요? 사탕 드리고 싶고 버터 와플 이렇게 버터 와플 드리고 싶고 네, 참크래커도 드리고 싶고 저희가 뭐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네네 네. 중간중간 당분을 네. 좀 섭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뭐 우리 공식 포즈 오피셜 포즈로 마무리하면서 오피셜 포즈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8초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컴백 무대에서 봬요. 고맙습니다. 뿅. 뾰로롱.